네, 안녕하세요. 하이덕이 간다 아나운서 박은모입니다. 오늘은 당뇨병 환자들은 늘 신경 써야 되는 게 바로 합병증이죠. 암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은 시티내과의 이지익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당뇨병이 있으면 여러 가지 합병증 노출에 좀 위험이 있지만 암에도 잘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네. 비만, 흡연, 음주 같은 생활 습관을 교정한 후에도 당뇨병이 없는 상태보다는 당뇨병이 있을 때 심지어는 정상 범위 안에 있는 혈당이라 하더라도 높은 공복 혈당일수록 높은 인슐린 농도일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클수록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형 당뇨병에서 간암 또 췌장암, 자궁내막암 발생이 두배 이상 증가하였고 직장암, 유방암, 방광암이 1.2에서 1.5배 증가하였습니다. 제2형 당뇨병에서 흔히 동반되는 고혈당, 인슐린 저항성, 고 인슐린 혈증, 만성염증, 산화 스트레스와 같은 문제가 암의 발생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당뇨병이 아무래도 암 발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예방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2형 당뇨병에서 열아암의 발생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네. 혈당 조절은 물론이고 금연, 절주, 식사 조절과 운동을 통한 체중 감량 같은 생활 습관 개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네. 않습니다. 당뇨병, 비만, 암의 위험 인자는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금연, 절주, 식사 조절, 운동, 체중 감량 같은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합니다. 네,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 혈당과 생활 습관 개선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좀 써봐야 효율적일까요? 최근 출시된 연속 혈당 측정기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 기기는 작은 센서를 환자의 피하지방에 살짝 찔러 심어 놓은 상태에서 4일 동안 혈당을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붙여놓고 센서를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스캔하면 실시간으로 혈당 수치와 분석 그래프를 볼수 있어 효과적인 혈당 관리와 생활 습관 교정이 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떤 운동을 하는지에 따라 혈당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생활 습관 교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역시 연속 혈당 측정기는 가장 간편하면서도 또 효율적인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당뇨병과 암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하신 분은 시티내과의 이재익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